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되고 자 우원식이가 당선된 걸 놓고 지금 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. 자 이걸 기화로 이재명은 자기 당의 정당의 말하자면 당원 중심, 당원 주권을 내세우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들을 압박하고 있고 앞으로 이 당의 당심과 이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우원식을 찍은 둥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자 거기다가 개딸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이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쇼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. 바로 이것은 지금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 추미애의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. 처음부터 추미애의 마음이 없었고 추미애는 그야말로 자기를 뒤통수 칠 수 있다. 그리고 추미애가 이 자충우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미애가 오히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으로 돌아오게 된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걸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삼아봤는데 추미애도 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 우원식이 가는 사람도 있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원식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 형님이 딱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추미애에 대해서는 자 이 추미애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나에게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당원들 2만 명이 탈당했다. 이것도 생쇼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이현종 논설위원과 신지호 전 의원의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우선 이현종 논설위원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해보니까 이재명은 결코 추미애를 의장을 안 시키겠다고 해요. 추미애는 반드시 자기 정치를 할 사람입니다. 그게 이미 증명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? 이재명은요 절대 사람을 안 믿거든요. 특히 추미애가 저렇게 자기한테 막 하는 그가 진짜 자기를 존경해서 한다는 거 아닌 걸 아는 거예요. 진짜 추미애가 막 대표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안 한다는 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잘 알아. 자 그러면 국회의장이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차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겠습니까? 국회의장이 되면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 국회의장이 너무 무리하게 이제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리고 막 개판 찍어버리면 국회가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누구 다 책임이 돌아와요? 이재명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.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자 그래서 이 취재를 딱 해보니까 이현정 논설위원은 30년 가까이 정치부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취재해보니까 이재명은 추미애인 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추미애를 자꾸 죽기 세우고 있는 것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당 안에 완전히 지금 이재명을 반대하거나 지금 이재명의 의사가 전달 안 되는 사람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재명 당원을 만들겠다. 지금 곧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도 넘어올 텐데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갑자기 이재명은 한 당원이 2만 명 빠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앞에 한 이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당원이 1천 명 빠졌고 만 명에 대해서는 탈당하겠다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탈당서를 안 받고 있다 결재를 안 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2만 명이 탈당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앞뒤 맞지 않는 보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로 보입니다. 자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명이 탈당한다 이거 다 쇼라는 거죠. 자작극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조국당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. 조국당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대요. 그래갖고 자꾸만 이게 2만 명씩이나 탈당하고 있고 엄청난 위기다. 이렇게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당원권을 더 강화해야 되고 말이지. 당대표 선출 룰도 대의원 비중 확 줄이고 이 권리당원 비중 늘리고 뭐 해야 된다. 이게 오히려 추미애 낙선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이재명 유일체제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좀 달라고 그러다. 신위 쿠데타. 그렇죠. 그렇게 예, 그러니까 이 양문석이 같은 자가 입이 걸어서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불량품이라는 둥 친미 매국 행위 들어올 때 그 공항 폐쇄시켜서 못 들어오게 하자는 둥. 어? 근데 뭐 우상호 한참 선배인데 마시강 기득권, 마시강 586. 뭐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던 작자 작자 나중에 우상호 씨 뭐 이러질 않나 이 2만 명이 탈당한다 이거 다 쇼라는 거죠.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문석을 비롯해서 이 이재명의 핵심들 그러니까 이 개딸들 자,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당 안에 이재명 말만 들어라 이재명 지시만 들어라 이야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 이러니 이게 계획된
짠.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보도대로라면 너무나 이재명은 술수에 능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쇼고 짜놓고 그래서 추미애를 이용해 먹었다. 자 이렇게 지금 추미애는 과거에 자, 이 노무현도 추미애가 말하자면 탄핵할 때 앞장서 가지고 탄핵했던 사람,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나중에 본인이 죄값을 씻는다고 하면서 삼보 일배를 호남 지역에서 했던 사람이 추미애입니다. 이번에 또 문재인 뒤통수를 쳤습니다. 자, 자기를 자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라 했더니 자기를 자랐다라고 해서 자,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서 친문 내칠 때 추미애 앞장서 가지고 안 된다, 친문들 공천 주면 안 된다. 자, 이런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. 자, 그러니 이게 다 쇼다. 이재명의 말은 어디가 어디까지 모른다. 자, 본인이 거짓말하면 들통나면은, 아,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, 그거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. 이렇게 말을 싹 뒤집어 버리고. 그리고 앞에서는 지지자들에게, 아, 도와달라. 이번에 선거에 표를 달라 해놔놓고, 딱 차에 올라타가지고서는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척 했네. 일하는 척 했네. 이게 이재명이다.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.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이재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사태들, 정청래가 총대 메고 그 밑에 있는 이 양문석이라든지 뭐 이 친명 세력들이 총대를 메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돌 던지고 말하자면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친위 구태타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끔찍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